차트 특별 초대석입니다. 근데 빌보드 차트 빌보드 1위에서 이제는 전체 음원 차트 정상까지 4년 만에 역주행 열풍을 일으킨 브레이브걸스 어서오세요. 브레이브걸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이 좀 난입을 하셔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메인 보컬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나. 컬트쇼에서 용감한 형제랑 같이 그죠? 나오셨었어요. 2016년에. 어. 야, 이렇게 잘 돼 갖고 좀 본인들은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얼떨떨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역주행한 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진짜 핫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얼떨떨한데 이제 스케줄이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선배님들 많이 뵙다 보니까 이제야 실감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슬슬. 그렇지. 네. 진짜 핫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도 알고 있고. 네. 심지어 저도 원래 이제 유튜브 뭐 그런 거 보면은 잘 안 보시죠. 우리 자기 개발 이런 것만 보시잖아요. 자기 개발 이런 것만 봐요. 우주 관련된 그런 것만 보고. 근데 야, 제가 그걸 제가 봤을 정도면 그러면 다 본 거야. 다 본 겁니다, 거의. 예. 야, 어우.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금 뭐 불러준 데가 많죠. 예. 예능도.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네. 아, 그게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떴어야 되는 그룹인 거야.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 롤린이 전체 음원 차트 지금 1위까지 찍고요. 야. 아, 밑에다 줄을 쫙 세웠습니다, 우리. 야. 다른 음원들을. 네. 어? 진짜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컬트쇼도 처음에는 잠깐 이런 거 말겠지 생각하면서 멤버들끼리 너무 들뜨지 말자고 했었던 뭐 이렇게 좀 자제할까 뭐 설마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했다면서요. 어때요? 저희가 사실 항상 이렇게 좀 좋은 곡이다, 숨은 명곡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말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혹시 우리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네, 또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너무 들뜨지 말자. 네, 들뜨지 말자. 일단 가만히 좀 있어보자. 또 이러다 말겠지 사실 그랬었어요, 멤버들 다. 그러기에는 이 열풍이라기보다는 그냥 핵풍입니다. 그냥 거의 돌풍도 아니에요. 거의 핵풍 수준이에요 지금. 네. 지금 봐봐요. 얼마나 핫하냐면 컬트쇼가 문자를 많이 오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17분 지났어요 지금. 17분 지났는데 문자가 5천 개가 넘어갔어요. 5천 개. 대박. 와. 컬트쇼에서 상품을 정말 큰 거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걸어야 문자가 그렇게 오거든요. 야, 근데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출연만으로.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문자. 네네. 이름하고. 이건용 씨가 누나 나 죽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네, 죽으면 안돼. 네. 네. 죽지 말라고 선물 하나 주세요. 네. 통 하나 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자, 뭐예요? 외식. 외식 선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누가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정성화님께서 유유 현기증 나 죽을 뻔 했잖아. 다들 왜 이래? 너무 좋은가 봐. 너무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선물 네. 또 뽑으세요. 또 뽑아주세요. 짜잔. 선물까지 주면 죽는 거 아니야? 선물 주지 말까? 잠시만요. 항문? 항문 클렌저와 티슈. 시원하게. 항문을 드리진 않아요. 네, 항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또 누가 노래 읽어봐요. 이준영님께서 오늘 생방으로 북걸 처음 보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생방으로 북걸을 처음 보는 기념비적인 날. 야, 선택이 기념비적인 날. 이게 되게 다르지 않아요? 나 죽어. 나 죽. 현기증 나 죽을 뻔했잖아. 막 그 말이 약간 느낌이 휴가 나온 군인들 같지 않아요? 약간 기다리고 있던. 하나 골라주세요. 뭐야? 탈모 샴푸요. 탈모 예방. 자, 그리고 오늘 군통령 브레이브걸스 이제 전국민의 대통령이죠, 진짜. 예, 특별한 방청객을 또 한 번 모셨는데, 자,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도 이분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와. 난 알아. 난 더 아는데. 자기 소개 좀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컬투쇼에 세 명 나왔다가 나만 이렇게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저 영등포 저 상가 번영의 부회장이자 한사랑 산악회 부회장 이택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딜 보고 해야 돼? 예. 여기 보고 해야 돼? 여기 여기. 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예, 안 봐도 돼요. 난 여기 뿌걸만 보면 돼. 와. 오늘 어쩌다 오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기 저 귀한 분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또 오늘 당첨돼가지고 여기 오게 되니까 나 너무너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난 이번 연도 복권 당첨이 안 될 것 같아. 오늘 저 대한민국 스타들 여기 오면서 다 보는 운을 썼으니까 난 안 돼도 돼. 오늘 이면 돼.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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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 브레이브걸스 롤린 노래 알아요? 아니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네. 내가 좀 악기를 가져와서 살짝 준비해왔어요. 어? 악기로? 야, 내가 폰스터 네츠라고 내가 하는 건데 폰스터 네츠 이렇게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해서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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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너무 잘하죠? 아 이렇게 하잖아요 폰스터 네츠 그래서 딱 하면서 탁탁 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네, 응원해요 항상.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방청객들 인터뷰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오늘 이택조 아저씨니까 특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뭐 이따가 주시면 내가 한 몇 개 한 준비해 볼게요. 아니 지금 지금 해도 되나? 예, 예. 아, 근데 내가 이걸 벌써 써도 되나? 아, 예. 내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이 좋아하는 안주가 뭐야? 안주를 내가 안주. 꼭 이거랑 한 번씩은 아니 자실 거 아니야 약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약주 약주 좋아하는 거 뭐냐 반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드시는 거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만 알려줘 생각나는 거 나도 가서 먹게 닭발이요 오 닭발 뼈 없는 거 없냐 둘 다 좋아요 아, 뼈 다. 있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아 약간 매콤한 거 네. 좋아하시죠 뽑아낼 때 그 희열이 있거든 아 그죠 그죠 이렇게 톡톡 우리 민영 씨라고 할게 내가 에, 우리 닭발 좋아한대 알고 있고 또 다음 또 우리 저는 마라탕이요. 마라탕. 아, 마라탕 너무 좋죠. 아, 마라탕 맛있지. 아, 마라탕. 부독이에요 좀... 마라탕은. 은지 씨. 회. 회. 아, 네. 회도 너무 좋죠. 예. 포장 탁 찍어가지고. 뭐죠? 저는 술은 잘 못하지만 먹태 좋아해. 먹태. 아, 먹태도 중독이죠. 예. 자 그러면 아이언데즈랑 같이. 예. 이제 호구자 되셨죠 이제. 아, 다 됐어요. 네 개 나왔잖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 가겠습니다. 화제의 그 노래. 아 드디어 보나요? 드디어 보나요? 이렇게 가운데서 근접 목격담. 이걸 드디어 보다니. 나 찍어야지. 아 나 저도 찍을 거예요. 야. 자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장병님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택조 씨. 예. 무대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아예 아니겠습니다. 저 내 자리에서 내가 안 돼요. 즐길게요. 무대 난이면 안 돼요. 너무 팬이에요 다. 아. 자 우리 화제 브레이브걸스의 핫한 그 노래 아, 바로 롤린을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요.
가오리 야 롤리롤리 야 본스턴의 추로 계속 박자를 맞추니까 오고 계시더라고요. 춤이 아, 이게 춤이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아니죠 이태주 씨 무슨 춤이에요? 예, 막 뭐 이렇게 태극단처럼 노래가 남녀노소 듣기에 너무 다 신나니까 그냥 몸이 피가 반응하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한 분을 위한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네. 어, 그럼요. 아, 진짜 신나하시더라고요. 네. 야. 너무 고마워 진짜. 어, 자 송영진 씨 문자 좀 볼게요. 와 스피커 터질 것 같아. 대박 너무 좋다 진짜. 나 죽어 누나들 여기 다들 죽는다 그래. 우리 아까 윤아 씨 못했으니까. 아 네. 네. 네 송현진 씨 아 이건 읽었고 아, 네. 김주한 씨 인민군도 흔들게 만든다는 그 노래 롤리. 아.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이러다가 예. 신유신 씨께서 충성 빚갚으러 왔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8929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서야 입덕했어요. 자, 30분 남았습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쾌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두시 날주 컬투쇼. 자 컬투 특별 초대서 핫한 브레이브 걸스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또 뭐 롤린 반은 라이브 반은 계속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지금 게시판을 네.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 지금 아 터질라 그래 지금 게시판이. 이게 원래는 2017년 3월에 나온 곡이었었죠. 네네. 네. 그 당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반응은 사실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팬덤도 워낙 작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아, 네 팬분들이 음악방송에 이제 응원을 하러 오셨을 때 한 8분 되셨나? 근데 일당백을 해주셔가지고 네. 목소리를 막 크게 질러주셔서 그래도 힘을 얻고 무대를 할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반응이 훨씬 10분의 1도 안 됐죠. 이야 이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댓글 모음 영상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에서 무대에서 추는 그 해병대 영상 네. 그게 딱 같이 떴잖아요. 이렇게 그 두 개 다 저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네. 원래 자기 개발 영상만 전 자기 개발서밖에 안 보는데 뭐 약간 내 몸을 변화시키는 아홉 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보는데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해병대 분들이 하는 그렇죠, 걸 보고 그렇죠. 어 이거 브레이브 걸스 노래인데 하고 그러니까. 보는데. 댓글 몸집까지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뭐 댓글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저는 많은 댓글들이 있었지만 이 노래 틀어주면 전쟁 나가도 이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진군가로 이 노래 틀어. 네, 그러니까. 네. 와 또 뭐. 네 저는 18번 군번인데 16군번 화석들한테 인수인계 받고 저녁 때 29군번들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나오. 아, 군가인가요? 진짜. 야, 네. 이거 군가로 불릴 것 같아. 네, 아 인수인계를 받네요. 야, 또 기억나시는 댓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러다 통일되겠네. 그거 저도 봤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요. 인민군도 흔들어 제낀다. 약간 이런 댓글도 봤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대박이에요. 네, 너무 뜨거워요. 와, 이게 그 군인들이 이제 같이 추는 그러니까 해병대가 무대에서 한 것도 있지만. 네. 밑에서 무대 밑에서 군인들이 다 이렇게 가로치는 맞아요.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따라하는 영상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브레이브 걸스 무대 하는 걸 봤는데 노래가 안 들려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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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이 소리가 너무 세갖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폭발적인 그 반응을 볼 때는 어때요? 군인들 그 무대에서 할 때는. 때 어때요? 아 진짜 엄청나요 저희가. 공백기 때 사실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 무대를 가서 저희가 자존감을 또 얻고 네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힐링이 된 네, 거네요. 네. 네, 무대 쓰면은 밑에 이제 관중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네.
야, 진짜 기운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EXID 느낌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위아래. 예전에. 아, 그랬나요? 이거 완전 기억나잖아요. 저. 와. 근데 우리 그 라이브를 하시느라 제대로 안무를 제가 좀 못 봤는데 우리 좀 가오리춤 뭐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럼요. 네.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걸그룹식 등배 운동이라고. 네. 걸그룹식 등배 운동. 이거 한 어떤 분이 나와서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저기 굉장히, 이택조 씨 좀 네. 나오셔서 좀 같이 좀 배워보시죠. 네. 아, 네 분 다. 네. 아, 네네. 앞으로 나오셔갖고 이게 아주 핫한 춤입니다.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보세요. 이제. 네, 그럼요. 등배 운동, 걸그룹식 등배 운동, 가오리 춤입니다. 네, 마이크를 하나 주세요. 마이크. 네. 자, 마이크를 드리고 가오리 춤 나갑니다. 자, 네, 이게 가오리 춤이에요. 보여주세요. 저... 이 부분이에요. 나온다 이제. 허스하기 춤이에요. 가오리 춤은 언제 나와요? 아, 이 부분이 아니구나. 노래가 아니에요. 아, 좀 전에 나온 게 허수아비 춤이었고요. 아, 허수아비 춤, 허수아비 춤. 맞아. 아, 롤리롤리 이거. 그러면 가오리 춤만 구분 동작으로 좀 보여주세요. 노래 꺼주시고. 예. 자, 노래 꺼주시고, 노래 꺼주시고. 자, 가오리 춤. 가오리 춤. 둘, 셋, 넷. 아,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거구나. 이게 저 헬스장 운동 가면 하거든요.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예, 이거 등에 등을 쫙 붙여줄 때 하거든요. 이렇게. 저 그 이태준 씨가 저 우리 브레드걸스 네. 가운데 들어가셔갖고 한번 배워보세요. 야, 이런 영광을 내가 해야 되나? 예. 미안해요. 움직이고 나서는 바로 보충해줘야 돼. 하나씩 먹어, 하나씩. 내가 집에서 직접 닦아온 거야. 방울토마토로 갖고 오셨네. 하나씩 드시고. 등산 가실 때 드시는 건가 봐. 움직이고는 바로 보충해줘야 돼요. 사람들아. 매실 액도 있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라. 저 가운데 쓰셔갖고 배워보세요, 한번.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자, 가오리 좀 배워. 네. 롤링부터. 아, 노래 빼고. 노래 빼고 가오리 춤. 가오리 춤. 네. 자, 보여주세요. 따라하세요, 이택주 씨. 예. 시선은 아, 밑을. 밑을 향하면서. 시선은 밑을 향하면서. 겨드랑이 찢어버려냐. 찢어져라. 겨드랑이 찢어라. 아, 같이. 야, 이거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다. 네,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이 되더라고. 마이크를 대고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시작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잠시만요 야 잘하네 이게 삐삐삐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안 돼요 이거 뭘 한 거야 이제 아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같이 벌려버렸네 아랭이는 벌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야 이거 운동이 좀 되는데? 운동이 돼요. 이 경증이 되는데?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붙이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거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제 자극이 많이 오죠. 그렇지. 예, 너무 좋네요. 이종영 씨, 택조 아저씨 자리 삽니다. 그 자리를 사고 싶대요. 비싸인 사람아. 이태형 님께서 택조 아저씨 누군지 몰라서 미안. 진짜 잘해주네. 아 너무 고맙다고. 방울토마토 너무 고맙다고. 브레이브걸스한테 줘갖고 네. 김세형 씨였습니다. 아, 야, 좀 너무 너무 지금 핫해서 네. 문자 게시판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근데 그게 그 숙소를 이제 접고 나오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분인가가 이제 숙소를 빼려고 이제 그랬다는. 네 저랑 유나 씨랑. 사실 저는 그 저희 이제 역주행 그 동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뺐어요. 이미. 네 뺐는데 갑자기.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역주행이 돼서 다시 숙소로 소환됐습니다. 아. 네. 이게 너무 좋겠어요. 용감한 아. 형제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너무 좋다 얘들아. 이게 얘들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너무 똑같아. 네, 잘 될 줄 알았겠니 얘들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하고 하시면서 본인은 인스타에 되게 화려한 건물들을 올리면서 근데 해시태그는 겸손 교만 X 약간 이런 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니 이거 컬트쇼 저희가 이제 이거 전에 생방 전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진짜. 네. 컬트쇼 나간다며. 진짜 너무 잘하는데.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하는구나.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생방 내가 모니터 할 테니까 잘하고 와. 전화 오셨어요. 네, 형이 동철이 형님이 이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다른 두 분도 좀 해보세요. 유나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항상 겸손하고 오버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못한다. 겸손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저는 대표님과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나눠서 네, 많이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네. 한번 해봐요. 목소리 아예 허스키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안 돼요. 그 컬트쇼 나와가지고 지금 하이힐 노래가 차트 15위 안에 들면 뭐 제가 본 거 맞나요? 자동차 한 대. 자동차 한 대를 경품으로 네. 쏘겠다고? 그때 저희가 컬트쇼 이제 나왔을 때 네. 사장님께서 공약을 거셨어요. 네. 아 그때 공약을 했었어. 맞아. 네. 와 역시 동철이 형 통이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15위 안에 들면 지금 가능한가요? 네. 듣고 계시죠? 겸손해야 되는데. 무조건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15위 안에 진짜 갑자기 들어갔다 이것도. 그러면 차 한 대 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문자 주세요. 전화 연결? 전화 연결 안 돼요? 아 전화 연결 안 되나요? 아 이거 하면 좋은데 매니저 있으시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대박인데요 또.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컬투쇼를 통해서 주는 거야? 네. 어머나 어머나. 뽑아갖고? 아 어머나. 대박이다. 대박이다. 전화하려고 그래 용준 씨. 어떻게? 전화 하고 계시죠? 저 보였어요. 전화한다. 네 한다. 이거 정말. 듣고 계시다가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왠지 안 받으시는 거 같은데? 한전에 해갖고 네, 전화 못 받아. 자 그리고 롤링과 함께 작년에 나온 운전만 해 이 노래도 역주행 조짐이 지금 보인다고 하던데 야, 난리가 났네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와. 예, 지금 뭐 이 노래 팬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도로교통공단 캠페인송으로 밀고 있다던데. 와. 이게 왜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 나온 노래예요? 작년에 언제쯤 나왔죠? 이건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활동했던 노래인데요. 네. 운전만 해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역주행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노래 라이브 하실 겁니까? 이 노래? 네. 오케이. 여기 좋아. 야, 운전만 해. 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운전해라는 그 예, 유행어가 있었죠. 있었죠. 운전해. 네, 사모님. 네. 네. 운전해. 이거는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브레이브 걸스. 황철 씨 누구 전화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알람 약 먹으라고. 아 약 먹으라고. 예. 자 운전만 해.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해.
나 이 노래 좋아. 너무 좋아. 아, 이 노래 춤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운전만해. 아, 운전만해. 어, 이 노래도 네. 역주행 하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이제 용감한 형제 형님께서 브레이브 걸스를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어, 그때. 연습생 시절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 얘네 어떠냐고 보여줬고. 네. 어때? 야, 쳐라. 야, 애들 겸손해 보이잖아. 쳐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있다. 어,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용감 형제님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났죠. 진짜 네. 브레이브걸스에 진짜 모든 걸 다 걸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형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지금 잘 돼서 너무 제가 그러니까 다 잘 된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감사합니다. 처음 나와서부터 잘 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네. 그죠? 아, 너무 좋아요. 어, 그 춤도 너무 좋은데 운전만의 춤도. 네. 그렇죠. 중독성 있죠. 어, 이 운전만의. 아, 제가 컬트 그 삼총사로 처음에 이제 우리 신인 때 네. 개그 짰던 컬트 개그 중에 운 그 좌회전 우회전이란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 좌회전 아~ 우회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우왕좌왕한다. 우왕좌왕하는 거. 예, 그래서 자, 한상원 씨 누나들은 노래만 해, 누네들은 노래만 해, 차트 운전은 우리가 한다. 오~ 야~ 멋있다. 이거 이거는 이민영 씨가 뽑아줄래요? 가야죠. 이걸 하나 뽑아주세요. 자, 차 백상. 백화점 상품권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유정량이 또 그다음 거 문제 읽어주세요. 네, 3721님입니다. 빌보드 선정 운전병이 들어야 할 노래 1위. 빌보드 선정 운전병이 들어야 할 노래 1위. 자, 네. 뽑습니다. 자, 유정량. 따란. 왁싱. 왁싱 상품권. 왁싱. 어, 왁싱 좋네요. 그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어, 노래 김성호 씨고요. 노래 너무 좋은데 역주행의 아이콘이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좋아하려나 싫어하려나 아리송한데요. 아, 역주행이라서. 아, 역주행의 아이콘이라. 아, 역주행은 안 되죠. 아, 네. 네. 자, 정주행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왁싱. 왁싱 상품. 다들 여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미리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네. 미리 털 뻗고 계시면 되죠. 네. 우리 택조 아저씨.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두 곡? 운전만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예. 이 딱 들어보니까 내가 이 우리 브레이브 걸스가 브레이브 걸스요? 브레이브. 브레이브 걸스가 야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신이 너무 사랑해서 야. 훈련의 과정이었다. 아. 돈 높이 쓰고 더 멀리 가게 하려고 이 훈련이었으니까 이제는 한 탄탄대로 하이웨이. 쭉 가시길.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가셔서 가시길. 네. 진심으로 대기원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이제 가셔야 돼요. 또 가요? 좀 더 있고 싶은데. 알아서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럼.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활동 계획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어떤 스케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네, 어, 저희가 오늘까지는 사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네. 어떻게 지냈고 네. 지금 심정이 어떻고 이런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사실 너무너무 지금 너무 좋고요. 스케줄도 앞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당장은 저희가 음악방송에 강제 소환이 됐거든요. 그렇지. 네. 나가도 여기 무조건 네. 나가야지. 대박입니다. 네, 지금 4년 만에 저희 롤린으로 음악 방송을 하게 돼서 지금 그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박입니다. 너무 좋다. 문자가요 이런 날이 거의 없는데 생방 중에 저희가 보내달라고 막 약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물을 건 것도 아닌데 15,000 개가 넘어갔어요. 야, 진짜 이 팬님들의 화력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대단합니다. 와. 한 말씀 해주세요 팬들한테. 어 여러분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 그리고 운전만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저 용영 전화 안 왔습니까? 예, 15위까지 아, 올라가면은 아 개인적인 용무 중이에요. 아 개인적인 용무 중.
아니 지금 이것까지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컬투쇼 아, 듣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 빼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일이 예, 바쁘셔가지고 네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신곡도 나오고 하면 컬투쇼 꼭 들려주세요 네, 네 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에러 에러 에러